최근 잇따르는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 몇몇 시민들은 주변에 조현병 환자가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모든 조현병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는 태도, 과연 괜찮은 걸까요? 지난 17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로 휘둘러 무려 21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 안인득. 그 역시 과거 5년간 68차례 치료를 받았던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 증세까지 겹치면서 쌓인 분노를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조현병, 어떤 병인 걸까요? 조현병은 주로 이제 환각, 망상, 또 이상한 행동 이런 걸 주로 하는 질환인데요. 실제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만 확실하게 그 사실을 하고 믿고 있는 거죠. 누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 그걸 실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 중 하나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이유는 과거 여러 강력범죄와 이 병이 결부됐던 기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벌어진 안인득 사건에 이어 지난 26일 경남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괴롭힌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부산에서도 조현병을 앓는 50대 남성이 친누나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했죠. 그 밖에도 지난해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사건, 정신과 의사 살인사건 등 조현병 이력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사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물론 집단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포비아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조현병과 강력범죄는 연관성이 높은 걸까요? 보고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들은 그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낮다고 되어 있고요. 강력범죄 역시 한 반 정도로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강제 입원은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뜻하기 때문에 강제 입원의 폭은 상당히 좁은 편이죠. 안인득 역시 친형이 정신건강병원 입원을 권유했지만 생계를 달리하고 본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인 셈이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선입견 탓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질병을 숨기거나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조현병 환자는 국내 인구의 1%인 50만 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는 10만 명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결국 이게 이제 다른 병처럼 뇌의 병입니다. 환자를 잘 치료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각각에 맞게 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뭐 격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뭐 이런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의 문제이지 조현병의 문제는 아닌 거죠. 전문가들은 조현병에 대한 일반화와 편견이 지속된다면 병을 앓는 환자는 점점 더 숨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하는데요. 물론 피의자가 사회적 약자나 환자라 해도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힘든 사회에서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미 누군가가 울리는 경고등을 알아챈다면 더 큰 참극은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